이게 딱장벌레라고? 안녕 여러분, 브루입니다. 네,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신기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딱정벌레를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. 이걸 키우다가 잘못하면 엄마한테 등짝 스매시 받기 굉장히 좋은 곤충이에요.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예전에 알고 있는 그 쌀바구니, 보통 쌀벌레 보통 알고 계시잖아요. 그거 말고 또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. 바로 쌀도둑거절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진짜 진짜 작은데 좀 귀엽기도 하고 우리 파충류나 절지류 뭐 다양한 곤충들에게 좋은 먹이가 될 수가 있어요. 사육 방법도 굉장히 쉽고요. 자, 어떤 건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짜잔. 바로 이 사육장이 있는 건데 여러분 보이시나요? 조그맣게 걸어다니는 친구, 제 손가락이죠. 저 엄청나게 작은 곤충인데 여기 안에 보면은 진짜 많아요. 제 생각이 아니면 수천 마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이거는 애벌레 탈피껍질이에요. 근데 이 애벌레들이 엄청나게 작은 우리 타른툴라 친구들 아니면 호소형 도마뱀들의 먹이로 보통 잘 쓰이는 거절이인데요. 저 굉장히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. 동물을 먹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만약에 탈출해서 쌀독에 들어가거나 그러면 부모님한테 딱 혼나기 좋은 친구예요. 여기 지금 진짜 안 보이는데 여기 확대된 친구, 이 친구가 바로 애벌레입니다. 자, 이 친구들은 영양가도 좋고 번식력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굉장히 유용한 곤충입니다. 자, 이 친구들의 사육 방법은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합니다. 진짜 미숫가루, 밀가루, 밀기울 등등을 섞어서 사육통 안에 넣어놓고 방치만 하면 됩니다. 대신 건조해야 되고요. 먹이를 줄 때는 물 수분 섭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시는데 이런 야채 같은 거 조금씩 넣어놓으면 될것 같아요. 제 생각에 최소 만 마리 정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이거를 세는 컨텐츠 같은 거 하면 아주 재밌겠네요. 장난이고요. 자, 한번 채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너무 작다. 만약 집에서 잃어버린다면 진짜, 와, 여기 붙어있네. 큰일 나버리겠구만. 되게 웃긴 게 애벌레가 성충보다 커요. 막 미숫가루랑 막 밀기울이랑 막 이것저것 섞인 건데 우와 진짜 많죠. 지금 번식을 엄청 많이 해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에게 분양을 해드릴 수 있을 정도예요.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딱정벌레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. 이게 제일 힘들다. 자, 짜잔. 이 친구들이 바로 쌀도둑거절이라는 친구들입니다. 지금 디카로는 접사가 안 돼서 지금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는데요. 자, 좀더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4배로 확대를 했어요. 지금 이렇게 생겼고요. 얘네들은 이제 곡물을 먹기 잘하고 이제 번식력이 굉장히 대단해요. 한 마리 암컷이 거의 700개를 산란을 한다고 합니다. 주기적으로 산란을 하고 이제 얘네들도 이제 번데기에서 성충되는 주기도 2주, 3주로 굉장히 짧아서 폭발적으로 번식을 한다는 뜻입니다. 다음으로는 번데기 친구입니다. 야, 번데기는 뭐 이렇게 작아가지고 뭐 얼굴도 안 보이네요. 제 손금이 더잘 보이는 것 같아요. 대단하죠? 자,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는 애벌레인데요. 사실 타란툴라나 뭐 개미 이런 친구들한테는 먹이로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뭐 개미들은 뭐큰 먹이 줘도 잘 먹지만 작은 먹이 이런 것도 챙겨주시면 나름 좋을 것 같고, 타란툴라 유체들은 처음에 되면은 한이 정도 많아잖아요. 되게 조그마잖아요. 좁쌀만 왔기 때문에 이런 작은 우리 도둑거절이 먹이를 챙겨주시는 거 굉장히 좋아요. 그리고 초파리 같은 경우에도 개구리들 먹이로도 좋고, 이런 이렇게 애벌레 같은 것도 이제 프로그 새끼들한테 먹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런 거 있는 거 모르셨죠? 제가 오늘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육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팁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해가지고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해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그러면 다음에 봐요. 안녕. 요시.